자, 가자. 자도사라는 작품. 일단은 이 자도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을 볼 거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일부 좀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51페이지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장면이 이런 식이야. 전문이 조금 생략돼 있어. 그리고 본문 나오다가 중량이 한 몇 줄 안 되는데 중량 몇 줄 생략돼 있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자도사 맞아요. 그래서 자도사가 있는 그 51페이지를 열어 보조자료의 5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보조자료 51페이지 자도사가 아닌 그 페이지가 참고로 오른쪽 아래에 큰 숫자로 써져 있는 게 페이지야. 그 왼쪽에 있는 숫자는 무시하시고요. 잠깐만, 페이지가 왜 그래? 51페이지가 아니야? 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Sorry, 51페이지 송민공이구나. 미안해, 잘못 보고 있었어. 송민공 이러놓고 자도사 한다고 그러고 있었네. 미안. 거기가 아니고, 미안해요. 47페이지야. 잘못된 게 많았지, 그러면. 47페이지에 있는 그 생략된 부분부터 먼저 좀 보고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본문 수록 앞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냥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서 쭉쭉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니다. 이것도 잠깐만. 근데 알아만 두자.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작품도 그 광해군 시기에 대한 얘기라는 게 밑에 실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뭐 소북, 노북, 이런, 노론, 소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우리는 지금 정치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학작품으로서의 대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작품 자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혹은 그 항상 뭐 트러블 생기면 얘기가 나오면 선조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지? 이 선조 시기에 개축옥사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선비들이 임목대표에 반대하고 그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거나 유배를 가는 와중에서 이 시를 통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된다. 자도사가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잠깐만, 이 작품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옥고를 치르는 중에 이런 작품이 쓰여진 거야. 그리고 보통 이런 작품이 쓰일 때 배경은 뭐냐면 어쨌든 임금님, 저는 충직한 마음, 충절의 마음만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직언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첫 번째 본인의 어떤 선택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에 대한 충절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의견이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도 보조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본문 수록 앞부분 쭉쭉 읽어볼게요. 지금 어려운 질문이 살짝 아니에요. 쭉쭉 가자. 임향한 일편단심 하늘에서 타고났으니 하면서 시작하고잖아. 그치? 어렵잖아요. 첫 번째 단어부터 일편단심이래요. 그리고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던데 일편단심이 이거를 한자를 풀면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건 알지? 편이 조각이란 뜻이고 단이 붉을 단자예요. 그치?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 일편단심이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일편단심은 하늘에서 타고난 거야. 이거 천부적인 어떤 나의 스타일이지. 그래서 삼생에 맺은 인연이요 꾸민 마음 아니매다. 삼생이 뭐죠? 전생, 현생, 차생. 그러니까 내 모든 지상에서의 모든 인연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얻어진 인연 같은 거니까 내가 딴 데를 생각하거나 그 신 같은 거 하진 않아요. 내 얼굴 내 못 보니 봄직하다 할까 마는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넘어가고 민낯이 곡건비건 생긴 대로 지녀서 연지와 흰분도 쓸 줄 모르는데 단순호치를 가져오느라 우리까. 자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화자 자신이 뭐로 설정된 거야? 똑같이 여성으로 설정됐죠. 왜 그건 방금 읽은 부분에서 어디서 알 수 있었다? 연지, 흰분, 단순호치 같은 단어들이 있었죠. 참고로 여기서 이 단순호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단, 아까 무슨 단이 무슨 뜻이 됐어? 불단자, 순, 입술 순자. 양순음, 치 좋음 알잖아, 순음. 그치? 그래서 붉은 입술과 호, 가지런한 치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하악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 어디선가 무슨 그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T존과 U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잘생겼다는 기준이 이 T가 명확한 거. 그다음에 여인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이 U가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단순호치는 아름다운 여인을 지칭하는 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연지와 흰분은 어쨌든 얼굴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 핵심은 꾸밈이죠. 그러니까 내가 꾸밈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현혹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라고 보통 본인 보통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송민고에서도 이래야 그때 어지럽게 굴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었죠. 그 어지럼이라고 하는 건 산의 대장부의 앞길을 가로막는 현혹되는 마음들, 그치? 뭐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유혹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어떤 자신의 정당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지금 예쁜 얼굴로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을 현혹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연결관계 잘 보시고요. 자, 이 입 만나 뵙고 섬긴 일 생각하니, 섬길 일을 생각하니, 홍안, 홍안은 무슨 뜻? 붉은 얼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성들 화장할 때 여기에 볼터치를, 그치? 분홍색 계열이나 그지 붉은색 계열로 하죠. 홍조라고 하는 거 어쨌든 생기 있어 보이는, 그치? 활기 넘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니까 꼭 하는 겁니다. 아무튼 홍안을 밉자하니 고운 얼굴 얼마 가며 조물주가 시기하니 임의 사랑 기약할까 라고도 있죠. 어쨌든 조물주의 시기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내가 예뻐서 당신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맺어졌고 그 맺어짐은 결론적으로는 또 조물주의 시기로 인해 파탄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랑 비슷하죠? 송민국이랑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우리는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조물주의 시기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었어. 꽃다운 15세. 자, 15세의 여성으로 설정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여기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앞에 썼으니까요. 그래서 공감의 깊이를 확대하는 패턴의 그런 효과는 앞에서 배웠던 소민고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튼 15세에 배운 일이 전혀 없어. 부상의 명주시를 은하수에 씻어내며. 자, 참고로 부상이라고 하는 건 부가 그 뭐지? 뽕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에서는 이 태초의 근원 같은 장소로 뽕나무 밭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뽕나무 밭에서 뽑아낸 그 뽕, 그 명주시를 은하수로 씻고 있대요.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혹시 이거를 요즘에는 솔직히 시험에 안 나오지만 미화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혹시 들어본 적도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의 소중한 어떤 물건은 최대한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려는 마음. 그걸 보고 미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은하수로 씻어내어서 원앙무늬 배틀 위에 올려놓고는 봉황무늬를 술을 놓았대요. 자, 봉황에 술을 놓는다는 거는 왕을 말하는 건 알고 있죠? 참고로 함부로 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영모죄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놓으니 내 손에 가진 재주 용하다 할까마는. 자, 지금 보면 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재주가 끝내주는 것도 아니야 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작품의 화자가 그만큼 별로인 사람인 걸까? 절대 아닐걸? 예쁠 거야. 솜씨도 훌륭할 거야. 오케이? 요새 예쁘다는 거는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잘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해 주셔야겠죠? 또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도 당연히 일을 잘한다는 뜻이 될 거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연결해 주셔야 되느냐? 겸손의 태도로 연결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왔죠? 아무튼 겸손하게 제가 뭐 훌륭한 재주를 지닌 건 아니지만 당신을 위해서 은하수로 씻은 씨를 준비하여, 그치? 옷에다가 술을 놓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옷 만들면 임의 옷을 몸을 감싸려니 임은 모르셔도 나는 임을 믿어서 머지않아 좋은 때를 손꼽아 기다리니 규중의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간다. 아, 참고로 여기서도 또 규중이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여성이 생활하는 공간을 규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옷만 지으면서 언젠가 입어주실 이 옷을 지으며 당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작품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략된 부분이었고요. 이제 수능특강 책으로 돌아오셔도 되고 그냥 앞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기 편할 대로 자도사의 남은 지문 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계속합니다.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 거 하면서 이어지고 있죠?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나는 당신의 옷만 지으면서 이렇게 멍하니 시간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쭉 가고 있는 와중에 자, 주렴을 손수 걷고, 주렴이라고 하는 건 발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왜 구슬 달려있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그거. 주렴을 손수 걷고 옷깨에 내려가 옷에 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 데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치?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럼 뭐요?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 당연히 님과의 거리감이 등장했다는 거 송민국과 유사한 코드로 계속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등장하는 이 옥,
주렴을 걷고 어깨를 걷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실은 관동별곡에도 나오는 표현 아니야? 관동별곡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똑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달맞이 할 때 이런 명령이 나와요. 어깨를 같이 걸으면서 어깨를 쓸죠. 막. 어? 아, 옥으로 만든 계단? 그러니까 예쁜 님을 향해서 걷는 그 계단 자체를 옥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어깨 섬돌에 내려가서 오색 구름 깊은 곳에 바라보니까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자, 바라봤지만 안개 구름이 천리말리 가렸대요. 긴 말 필요 없지? 선생님이 왜 송미부터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똑같잖아, 장애물. 그치? 잡아놓으시고 인연이 없지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 그 무슨 신적인 세례요. 청란으로 광한군 날아올라. 참고로 광한궁, 아니 발음이 왜 이래? 광한궁이라고 하는 건 광한전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봤던 어디랑 똑같은 장소야? 송민공에서 맨 처음에 어디로 이별했다고? 백옥경을 이별했다고 했었죠. 백옥경, 광한으로 전부 다 같은 이름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광한전이라고 표현했고, 광한전이었나? 광한궁이네요. 오케이. 광한궁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 내가 청란에 대어 날아가고 싶다. 아까 말했잖아. 아, 분신 같은 존재들이 항상 등장하는 패턴이 있다고요. 그쵸? 내가 지금 이런 신적 존재의 신이, 신적인 새가 되어서 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듣고서 못 뵀더니 첫낯이 잠깐 뵈니 내 이미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서리법. 반갑기 이를 데 없더라. 그쵸? 내가 새가 되어 청란이 되어 광한궁에 가서 이미 얼굴을 한 번만 본다면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데가 없겠지 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되셨죠? 잘 따라오세요. 자, 다음.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하니 3,000명의 미인들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오라고 되는데, 참고로 이걸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기본적으로 광한궁에 살고 있는 거는 옥황상제일 거고, 옥황상제는 누구의 시중을 든다? 받는다? 선녀들의 시중을 받는데 그 선녀가 3,000명이라고 표현된 거야. 오케이? 수없이 많은 미인들이 모시고 있고 궁궐의 고운 여인들이 좌우로 버렸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때 선녀 얘기를 선생님이 그냥 흰색으로 쓰고 넘어갔는데, 요 구절 자체가 지금 밑에서 다 친절하게 써져 있지만 미인들이 모시고 있고 여인들이 버리고 있는데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으며 탐탁지 않은 태도. 얘들아 주의해. 탐탁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오해하지 마. 탐탁한 건 마음에 든다는 뜻이야. 그럼 탐탁지 않은 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거 해석 조심하시고, 탐탁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은 태도를 누구한테 자랑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막혀서 나의 자랑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지. 다시 한번. 자, 임금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미인들이, 그치? 3,000명 대기 중.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그 궁궐의 고운 여인들이, 그치? 고운 여인들이 옆에서 버티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에 비하자면 화자의, 아까 봤잖아? 그 수줍은 화장이라든지, 그치? 분만 겨우겨우 바르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화장과 나의 아름다운 태도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뭔가 몸, 맵시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다. 태도 같은 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슨 법으로?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기가 쉽지 않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의 화장과 나의 태도, 즉 나의 임금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두 개의 소재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세모, 장애물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 장애물의 차원에서 이건 사람들로 표현됐으니까, 아까 우리 요거 어디 갔어? 어따서니? 안개와 구름들을 우리가 간신배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똑같아요. 간신배라고 보면 돼. 근데 물론 간신배라고 하는 게 그 배가 무리배자를 써서 나쁜 무리들을 말할 때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내 사이를 막았으니까 간신배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이거를 간신배라고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순 있어. 내 반대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번역해줘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쪽으로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신하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의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중. 그쵸? 자, 그래 가지고는 난간에서 피눈물을 손으로 훔치면서 옥경을 떠나 하계로 내려왔대요. 자,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그 서울 수도를 떠나서 하계로 내려왔대. 참고로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원론적 세계관. 들어본 적 있지?
세상을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천상계의 일이 있고 그때 뭐가 잘못되면 지상계로 내려오는구나 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뭐 유충여자 같은 작품들 그 영웅군단소설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그런 구조인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옥경에서 하기로 왔는데 중요한 건 참고 이게 송민국에서는 그치? 그냥 떠나옴으로 표현됐는데 여기 자도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자기 스스로 그치? 적극적인 태도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손발을 떠나서 직접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공통점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차이점으로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일단 이원론적 세계관이 설정돼 있고 화자가 하계의 존재로 표현된다는 건 공통점으로 잡을 수 있다. 됐고 하지만 차이점을 굳이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여부가 좀 차이가 난다 정도로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만약 비교 문제가 나온다면요. 자 계속 그래서 내가 떠나서 내려왔더니 인생 방명 여러분들 뭐 미인 방명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치? 방명이라고 하는 건 기구한 운명 같은 겁니다. 방명이라는 것이 이처럼 생겼던가 그래서 인생 방명에서 우리는 한 글자에 집중해주면 결국에는 이 방명하다는 게 기구한 운명이니까 그렇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 똑같이 실려있다는 것도 또 공통점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그치? 참고로 여기서도 10년이라는 것은 좀 웃기는 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옥살이 3년 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뭐 10년 동안 떨어져 있어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치?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그럼 뭐 이건 뭐죠? 심리적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지? 정말로 그런 건 아니니까 10년인데 정말로 10년 동안 살았으면 화자의 실제적 삶이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거야.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실제로 3년밖에 안 살았지만 3년밖에라는 말도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3년 동안 살았는데 이걸 10년이라고 표현했어? 내가 그만큼 님과 떨어진 마음을 절실하게 힘들게 느끼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겠죠? 연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참고로 쓸쓸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이것도 구절 기억나시죠? 송민국 아까 했던 장면이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이거 중요한 장면이야. 근데 이때 내가 뭐라고 쓰냐면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이런 말을 했다? 이거 되게 특이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송민국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구절이었어. 그쵸? 결국에는 누구 탓이었어? 내 탓이라고 했었지, 그치? 아양과 교태를 부렸던 내 탓이고 님을 정성껏 모시지 못한 나의 탓이라고 했었고 운명의 탓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당신이 나를 버려서 이 모양을 만드셨나 하면서 원망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중요 장면으로 우리는 신경 쓸 만한 녀석이 맞겠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건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치? 그것도 알아두시고 계속 갑니다. 생각하면 그 안이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며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입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서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 건너오니 오케이. 자 근데 또 차이점이야. 삼천리 어서오세요. 앞부분은 녹화 중이었습니다. 삼천리 쭉쭉 앉으세요.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가 건너왔대요. 일단은 해석도 해야 되고요. 뜻도 봐야 되고요. 의미도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가자. 삼천리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거리감의 표현. 그치? 그만큼 멀리 있다는 뜻일 거고 요때 약수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저승을 건널 때 건너게 되는 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약수라는 단어도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어죠.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바본가 봐. 이 약수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비중이 크다고 해야 되나 작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하지 그거 부력이 크다고 하나 작다고 하나 아무튼 이 강은 깃털조차 가라앉을 만큼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그 강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그럼 부력이 약한 거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그럼 부력이 약한 거 맞냐 얘들아? 이과 도와줘.
부력이 약한 거 맞아? 아무튼 간에 그런 상태. 약한 거라고 이제 외우자. 자, 부력이 약해서 깃털조차 가라앉아. 물건을 건너갈 수 없다고. 그러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존재는 뭘까? 영혼이야. 영혼만이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 약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떤 영원한 이별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로서 많이 쓰이는 거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거죠. 그쵸? 사람이 죽고 나면 건너가는 강이라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자료 44페이지 자도사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별을 한 상태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뭐가 왔냐면 청조사가 왔대요. 청조는 푸른색, 파랑새입니다. 파랑새가 사는 글을 말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온 거죠. 글 소식을 전해온 거야. 이때 파랑새라는 것도 자주 쓰이는 관습적 용어인데 기쁜 소식, 희망적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말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래서 약수라는 단어라든가 청조 같은 단어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뭉쳐서 여러 가지 뜻을 잘 따져봐야 되는 구절이니까 체크 좀 잘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삼천리 약수는 원래 못 건너. 근데 그걸 놀랍게도 건너서 완 거야. 그건 누구 덕분이야? 임 덕분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청조사가 건너왔더니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지? 복귀하라 이 소리겠지. 고생했다. 복귀해라. 그래서 임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좋아요. 땡큐.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를 틀어서 집어꼽고. 참고로 헝클어진 머리라는 표현 자체도 3인곡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죠?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세라고 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럼 헝클어진 머리를 써 정리했다는 얘기는 이제 님을 볼 준비를 했다는 뜻일 거고 또 당연하게도 머리를 정리해서 꽂았다라는 얘기니까 여성님 알 수 있는 하자 근거도 되는 거야. 둔내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그죠? 왜? 님이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실제 일이 벌어졌잖아요. 빨리 뛰어가야죠. 우다닥 뛰어갑니다. 가서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와니 그치? 후다닥 들어왔더니 그리던 얼굴을 본듯 만듯 한 하고 있어서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라고 말했어요. 자, 뭐예요? 드디어 나는 임금을 볼 수 있게 된 줄 알고 막 뛰어갔어요, 임금께.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시샘의 눈초리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쟁을 말하는 거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견제와 그치 압박이 오갈 겁니다. 얘가 복귀가 됐어? 왕이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쪽에 힘을 실어주시겠다는 뜻이니까 내가 이걸 눌러야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샘이 바로 푸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알록달록 무늬를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 옆에 써두자. 고사 인용 챕터야. 이 부분은 고사를 알고 있으면 이 말을 왜 썼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옆에 친절하게 다 써져 있죠? 자, 알록달록 아름다워라 조개 무늬 비단이 짜네 저 남을 참소하는 자여 너무나 심하도다라는 구절을 지금 뭐한 거다? 인용한 거다. 그 선생님이 방금 고사 인용이라고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사는 결론적으로 뭐죠? 임금에게 누군가를 모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갑자기 오색슬리기가 매달렸고요. 또 모함 받았다고요. 시샘으로 인해 모함을 또 받았어. 아,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또 모함하고 막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옥돌 위에 시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었는데 자, 그럼 이거 중요한 단어 맞지? 옥돌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옥으로 만든 계단이고 계단을 옥으로 만들 정도면은 궁궐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옥돌에 계신 분은 임금일 거야. 근데 그 위에 뭐가 앉아있어? 시파리. 이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18 그거 맞습니다. 이런 시파리 같은 녀석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부정적인 녀석인. 그치? 견제해야 될 대상들 표현되는 거죠. 이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치웠으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그치?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처음에 나쁜 놈인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그쵸?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나마 나는 임금을 믿어. 임금이 누구야? 우선은 해로 표현됐던 존재야. 자, 아무리 시샘과 정쟁으로 인해서 내가 모함을 받고 시파리가 나를 들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더라도 저기는 태양은 나의 뜻을 알아주실 거야. 오케이? 라고 표현하면서 어쨌든 임금께 다가가기 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거 신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오케이? 일단은 그래. 날 시샘한 뜻도 있지만 어쨌든 임금 불러주셨고 난 임금께 갈 수 있게 되었잖아. 임금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잉초다 어쩌다가 저를 이제서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기를 시작합니다. 서러운 뜻을 말하려고 했더니 백년 인생에 인애인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자, 적으로 그럼 여기서 사랑의 첫 말씀
이 작품이 그치 여성 화자가 님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때 사랑이라는 걸 뭘로 번역해야 돼? 임금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치 믿음과 신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믿음과 신뢰야. 왜? 이 관계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대치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말씀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려두고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그쵸? 그래서 나는 결국엔 또 혼자가 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 복이 없다는 뜻이죠. 박명하다는 거.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정리하자.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만난 건 아니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감옥에 있을 때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도 최초에 우리 둘이 연결됐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푸시와 압력 속에서도 임금은 나를 믿고 쟤 훌륭한 애야. 에이 조용해. 얘 좋은 애 맞아. 있어봐. 하면서 데려왔는데 계속 옆에서 쟤 아빠요. 쟤 저러더라고요. 쟤 뭐 하던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보냈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보낸 상황에서 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당신이 부르셨는데 막 이렇게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그 최초의 만남 뒤에 자기가 이렇게 흩어진 상태를 비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괴로워하는 장면 속에서 상상하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생략된 부분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죠? 좀 지문이 좀 길어요. 잘 따라오시고. 자, 생략된 부분을 하러 가기 위해서 저 뒤로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줄밖에 안 돼요. 자, 두 줄. 47페이지도 다시 도와봅시다. 네. 두 줄만 같이 봐. 두 줄만 보면 돼. 야, 얘들아. 근데 이건 특별히 누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보조제가 좀 잘 챙겨. 인쇄를 할 때마다 거의 두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무 환경 보호를 실천합시다.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우리 때문에 꺾여 나가고 있어요. 그죠? 아, 잘 챙겨줘. 그래요. 네. 뭐 고3인데 긴 소리 하지 맙시다. 그냥 알아서 잘 챙겨와 이제부터. 자, 계속. 그래서 지척의 장문궁이 얼마나 가렸기에 무정한 유랑은 꿈에도 아니 뵈며 조비언의 노래소리는 예듣던 소리로 돼 장신궁 물렀고 아니었단 말인가? 라고 되어있잖아. 지금 선생님 그냥 읽고 넘어가는다고 된다고 했었죠? 그냥 그 말만 적어놔. 전부 다 고사를 인용한 장면들이. 그리고 이런 고사의 인용들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죠. 표현 효과의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쨌든 조비언의 노래소리라든가 뭐 장문궁이 가렸다든가 장신궁의 문 닫혔다든가 전부 다 뭐예요? 소리가 안 들리고 문이 닫혀있고 같은 얘기들이잖아. 그치? 단절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 오케이? 핵심은 뭐예요? 임금과 화자 사이의 단절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챙겨 넣으시고 자, 그거 잠깐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쭉 본문이 이어지는 중이니까 쭉쭉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장면은 이제 약간 비판적 어조가 좀 심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작품은 솔직히 말하면 송민구만큼 훌륭하다라고 박수받는 작품은 아닌 게 있어. 왜냐면 이런 뭐랄까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자 우리 아까 송민구 봤을 때는 어땠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었죠. 되게 그러니까 정제된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화려한 수식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요 얘기했다가 좀 만약 내 정도 튀고 있고요. 그죠? 만났을 때 얘기를 했다가 헤어졌을 때 얘기했다가 분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다시 만났을 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좀 난맥상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부터 보게 될 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대놓고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임과 화자, 여성 화자 사이의 어떤 사랑 얘기 코드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살짝 벗어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름답고 그냥 뭔가 전형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얘들아 잠시만! 영상도 잠시만! 얘들아! 두 사람 지금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아예 지금 다시 당장 리스타트 할게요. 선생님 끌 테니까 끄자마자 바로 들어와. 오케이?
줌이 왜 어쩔 때는 한 번도 안 끊기고 쭉 잘 됐는데 어쩔 때는 또 이러지? 이유를 모르겠네. 한 명만 들어오면 좋은데요. 한 명이라서 그랬던 거구나. 아 그걸 몰랐네. 그랬던 거구나. 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렇지.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보통 돌아가면서 한 명씩 확진되고 한 명씩 걸려가지고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구나. 예전에 선생님이 이걸 1년, 주문 1년 결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었거든. 근데 결제를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교육용 목적의 어떤 이런 것들은 굳이 결제를 안 해도 된다고 하길래 어? 돈 날렸나? 하면서 그냥 쭉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40분 제한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게 무슨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런 것도 했었는데 또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할 얘기는 아닌 게 어쨌든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이제 감겨있는 눈하고 멍한 눈 딴 세상 바라보고 있는 눈도 다 보이는데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따라왔나? 지금 이게 이해된 얼굴이 맞나?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게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눈 동그랗게 둘 필요는 없고요. 어? 자 아무튼간에 자 계속 가봅시다. 자 다음 구절 쭉쭉 가봅시다. 자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이 떨어졌답니다. 풍 바람과 상 소리지 그것 때문에 꽃들이 지고 있대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일까? 아니지. 이게 바로 이게 정치의 혼란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꽃이 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그치? 정쟁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바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뜻을 지금 본문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본문으로 하면 돼요. 그냥 본문의 중략 다음 부분이 붙어야 정치현실이 엄마 지창이 되니까 꽃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얘기는 너무나 정치현실을 직접적으로 말한 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아무튼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굴 위해 피었으며 자 지금 다 봐봐 국화가 누굴 위해 피었겠느냐 이때 국화라고 하는 건 매, 난, 국, 죽 중에 하나 사군자지 그럼 이것도 역시 훌륭한 양반, 선비들 이 지조 있는 신하들을 비유한 것들이고 근데 그런 국화가 누구를 위해서 피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핀 거 아니냐라고 임금님께 같이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누굴 위해서 피었겠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자, 삭풍이 뭐예요? 삭이 무슨 뜻입니까, 삭? 여러분도 혹시 그 도상면이라고 알아, 도상면? 왜 바이올린 그듯이 이렇게 도마를 여기 올려놓고 이 중식도 이따만한 걸로 칼로 쑥 썰면 이게 면들이 삭삭삭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거 있잖아 그렇지? 그 삭이 자르다예요 절삭면 할 때 그 삭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풍은 칼바람, 그치? 어목한 바람이죠. 그럼 풍상이랑 같은 뜻이겠네? 정치 올라가는 길을 말하는 거 맞겠네? 계속, 그래서 사풍이 계속 몹시 불고 있으니 하루를 볕을 쬐들 열을 추위를 어찌할까? 아무리 하루가 있어도 추위가 열을 간단 말이야. 자, 하루가 볕이 들더라도 열흘 동안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삼한사온도 아니고 시판이론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삭풍상, 삭풍, 열흘의 추위 같은 것들 때문에 꽃도 피기 어렵고 국화가 제대로 필 수 없으며 볕이 드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 오케이? 드립적 시어들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며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구절이기도 하며 이런 직접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충신전주지사에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도 한계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바느질하는 얘기로 돌아갑니다. 막 튀어다니죠. 침을 빼내어 오색실 빼어놓고 은으로 만든 바늘이고 얘들아 바늘을 은으로 만들면 너무 잘 구부러질 것 같지 않냐 그지? 아무튼간에 만들었대요. 그 오색실이라고 하는 건 예쁜 실들을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누구 줄 거니까 임금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귀한 걸로 준비하는 겁니다. 미화법 빼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깊고자 하고만은 천문 구중, 그치? 깊은 궁궐 속이란 뜻입니다. 예,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여기서 또 아녀자란 단어를 대놓고 써버렸네요. 그렇죠? 화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이제 음력 섣달. 섣달 무슨 달? 몇 월? 선생님 말해드렸잖아. 음력은 몇 월이다? 아니, 섣달이 몇 월이다? 섣달에서 설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설 플러스 달. 설이 있는 달이니까 1월. 착각하지 마시고. 음력 1월 다 지나갔으니까 봄이면 늦으리. 그쵸? 참고로 여기서 음력 1월이라고 말하는 건 보통 2, 3월. 현재 기준으로 2월에서 3월 사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봄이 올 때를 말하는 것이죠. 봄이면 늦어버릴 거야. 뭐요? 내가 지금 임에 떨어진 옷들을 예쁘게 기워가지고 그치? 준비를 했는데 추운 계절 다 지나가고 나면 이거 임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치상 시국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있대. 우리 같은 지조 있는 선비들이 나서서 임금께 올바른 일을 간언해야 되는데 옆에 휘파리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다가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구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짓날 자정이 지난 밤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담가 침실을 닫았으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그치 음식도 나눠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는데 우리 님은 왜 거꾸로 이런 날이 되면 오히려 문을 닫느냐 이거죠. 오케이? 밀실정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나는 그래서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자물쇠를 잠궜다. 잠그다. 잠궈 아니고 잠가요. 잠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걸 좌절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단절. 오케이. 단절. 기본적으로는 단절감이라는 의미가 나타난 건 맞겠지만 이건 참고로 근데 화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장면은 조금 해석에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어. 왜냐면 이 작품의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님을 향해 다가가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오늘 같은 날은 자물쇠를 잠궈버리겠대요. 더없이 많은 사람들과 고려하면서 그 임에 대한 어떤 나의 정성을 희석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문 걸어 잠그고 혼자서 나의 고고함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한 화자의 마음가짐의 태도를 자물쇠를 잠그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다른 구절과 다르게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는 오해가 나타나기 좋은 부분이라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다음 계속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좀만 힘냅시다.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에 매화는 몇 봉우리 피었는가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봄이 그러니까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참고로 겨울이라며. 그치? 밖에 막 풍상 불고 막 서리 부르는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꽃이 안 핀다고 했어?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 닫고 있겠다고. 그러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모르겠지. 오케이? 눈이 녹았는지 나는 몰라.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한 사이에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치, 나의 영혼조차 그쳤으니, 죽어가고 있으니, 천줄기 눈물은 피대어 솟아나고, 반벽 청등은 비쫓아 두어라. 자, 천줄기 눈물, 이거 너무 대놓고 등장하는 단어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반벽 청등이 무슨 뜻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뭐 푸른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고.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켜는 등이 반벽청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반벽청등이 어둡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평등을 켜놓은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 내가 이렇게 문을 걸어놓고 왔지만 임금님께서 좋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을 구하려고 해서 내 문을 두들겨주시면 난 열 거거든. 그러니까 청등을 켜놓는 거지. 문은 닫았는데도 불을 켜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일 거야. 자, 이렇게 빛조차 어두워가고 있지만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근데 그 기다림이 오래되고 있어서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황금이 많으면 매분화하려마는 자 지금 이것도 고사 인용된 겁니다. 이렇게 뜬금뜬금 고사 인용포가 등장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금을 주고 불을 짓게 나가는데 이 불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짓기 한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하는 것을 짓게 해서 자신에게 무심했던 무죄의 마음을 돌려 총애를 받게 된 일. 오케이? 내가 자 임금이 나를 무시해 나를 신경 안 써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돈을 옆에 있는 훌륭한 글짓기 사람한테 큰 돈을 주고 내가 임금의 마음을 돌릴 만한 훌륭한 글 좀 적어달라
부탁을 해서 그 글을 받아가지고 올렸더니 이야 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오케이 다시 컴백 해서 연결됐다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돈을 많았다면 이렇게라도 할 텐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부나도 하렴만은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의에 비칠 소냐. 이것도 이정이야 젠자. 그럼 이 인용은 뭐냐. 아무리 해랑 달이 밝아도 저 우물의 구석 깊이까지 닿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니까 그럼 뭐예요? 해라는 것은 임금의 총명과 임금의 어떤 선정 혹은 임금의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숨어있는 이 장소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괴로운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죠. 요즘 말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돈이 많으면 임금님의 한 시를 돈으로라도 사고 싶지만 임금님의 어떤 열정은 아니면 임금님의 어떤 애정은 나에게 닿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 소리죠. 이랬나요? 자, 평생토록 잔싸운지는 타 나의 탓이죠. 그러다 갑자기 또 자기 탓이래요. 아무튼간에 예, 내용이 좀 튀어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언어에 공교 없고 그러니까 뭐야 말빨 없다는 뜻이죠. 언어 하는데 재주는 없고 눈치를 몰라서 내가 지금 눈치 없는 거 나도 알아요. 너무 올바른 소리만 하면 참고로 사람들 그렇잖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좋게 맞는 말 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팩트로 후려패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죠? 후려패는 애라서 그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한테 묻겠느냐. 그쵸? 그건 나의 운명이다. 내가 너무 이빠른 소리를 눈치도 안 보고 막 말해버리니까 임금님이 처음에는 그래 너는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옆에 있으렴이라고 말했는데 야 듣기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그치? 심지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라고 그 자기가 등용을 했지만 들으니까 열받거든. 그래서 멀리 꺼지라고 했던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짓고 라고 말했지. 자 창에 비친 매화 달 뭐예요? 창문에 달이 비쳐서 그 매화의 그림자가 지고 있는 상태니까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 객관적 성과물이 되잖아. 그치?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정서 정도는 뭐 당연히 판단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를 슬피타니 검은고 글은 줄은 또 끊어집니다. 이것도 고사야. 참고로 3인곡에서도 그 뭐지? 검은고 아니죠. 3인곡이 아니죠. 규원가에서도 검은고 타는 장면 나옵니다. 그쵸? 자신의 어떤 애끓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뭐 청각적 심상 당연한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원망의 노래를 슬피타도 검은고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읽기 어려워졌대요. 자 그래서 비친 매화달에는 한숨을 짓고 있고 끊긴 검은고 줄에 애달파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왜 이래 이거? 자 애달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비쳐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 그치? 또 검은고 줄이 노래로 그러니까 원래 아쟁의 거에서 노래를 탄다고 했었잖아요. 그 앞에서 그쵸? 그래서 이런 청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도 역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화자의 임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 장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것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숨 짓고 애달파한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니까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미묘하게 고사의 인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검은 고줄이 끊어진다라는 것 그런 구절 자체가 어떤 노래를 하는데 줄 끊어지는 건 보통 좋지 않은 징조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랄까 검은 고 여러분들 그 검고줄이 끊어져서 이어졌기 있기 어렵다고 할 때 옆에 배가 얘기 나오잖아. 참고로 이게 원래는 지음이라는 그치 고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음. 음을 들으면 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절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얘의 노랫소리는 얘만 그 뜻을 이해해. 얘가 똑같은 노래도 오늘따라 뭔가 다르면 얘는 아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나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소리만 듣고도 나의 심리를 알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겠죠. 끈적한 교분 상태. 그런데 얘가 죽었어. 이제 나는 내가 아무리 검은고를 타도 내 마음과 속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로 검은고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노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둘의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야. 다시 읽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죽어서 자 끝머리에 또 똑같은 거 보이죠? 화자의 분신 세팅되고 있습니다. 이때 자규가 등장했는데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야. 자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소적세, 두견세, 불여위, 귀촉도 다 같은 말들이죠. 뭘 드러낼 때 쓰는 관습적 상징물. 이별의 정한. 그렇지? 그래서 자규에 넋이 되어서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을 우러내요. 왜 이화의 피눈물이라고 하느냐? 참고로 여기서는 귀척도 코드로 간 거야. 이 한나라 왕이 자신의 억울하게 죽은 뒤에 귀촉이 뭐냐면 귀가 돌아온다는 뜻이고 촉은 재촉한다는 뜻이거든.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라고 말하면서 이제 새 영혼이 되어서 울었다는 그런 고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피눈물이 우러내어서 오경의 잔월을 잡아봐. 쌤이 지난번에 시간계산법 한번 쭉 얼퍼드렸죠. 1, 2, 3, 4, 5경에서 3경.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시, 11시부터 1시, 깊은 밤.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다 정리된다고 했었죠. 그럼 5경이 몇 시겠어? 3시부터 5시. 아이고, 계산이 천천히 되는구나. 아, 이거 5경이 몇 시인지 모른다고 문제 푼 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 다시. 여기 조금만 지울게. 조금만 지울게. 자, 밤 11시부터 1시까지. 오케이? 요 시간을 우리는 일반적인 12간지로 표현하면 자시라고 불러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시작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밤의 시간으로 나누면 밤의 센터 부분이 11시부터 1시거든? 11시부터 기준으로 앞에 4시간, 뒤에 4시간이 밤이야. 오케이? 그럼 치자면 요거를 우리는 삼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시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깊은 밤, 한밤중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밤의 센터니까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계산하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 삼경 다음에는 사경이 있겠지. 4경은 몇 시일 거야? 1시부터 3시가 되겠지. 그지? 5경은 몇 시일 거야? 새벽 2시부터 5시가 되겠지. 그래서 친형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5경 무렵 종이 치는 걸 기다렸다가 빨리 출발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럼 5경 무렵이라는 건 새벽 일찍이라고 머릿속에서 번역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옛날에 이 시간에 기상을 했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알아주시고. 그럼 참고로 이 일시 1시부터 3시는 몇 시를 똑같은 거야? 자시랑 축시. 이 시간은 인시.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시간 2시간 단위로 얘기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 오경의 잔월이라고 했으니까 지? 이게 써져 있는 밑에도 써져 있네. 새벽 3시에서 5시라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돼야 된다고. 자, 이제 아침이 다르기 직전에 그 새벽에 잔월을 섞어. 잔월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이제 완벽하게 지지 않은 달이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달은 사라질 거야. 잔월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그렇죠? 나름대로 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삼경이 깨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오경이 됐을 때, 당신이 일어날 때쯤 됐을 때 나의 소리를 기상 알람처럼 들어달라. 그러면 내 울음소리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을 보며 그렇지? 안타까움을 당신도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임에게 닿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도사라는 작품의 전문을 한번 같이 쭉 살펴봤어요. 자,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민국의 기본적인 코드는 차용됐어, 그지? 하지만 그 와중에 얘기가 좀 이 얘기를 했다, 저 얘기 했다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결이 있어서 좀 정신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축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충신연지주사의 어떤 기본적인 모티브를 토대로 해서 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움이며 심지어 임과 화자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의 표현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분신까지 여러 코드가 주사하게 나오고 있는 충신연주주사 계열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8이 이거 기억나겠죠? 이거 꼭 그렇죠? 18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어디 썼었는데? 지웠나? 여기 있네 그렇죠? 풍상, 사풍, 추위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어들. 그래서 작품 속에 고사 인용도 많고 또 아까 또 다 지워버렸네요. 아, 여기 삼천리 약수의 청조사가 온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안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작품들이라 이게 혼자 공부하기 쉬운 작품은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정리해드렸고 나중에 이 작품 잘 생각해보자. 이제 지울 건데, 자, 여기서 자도사는 끝. 뒤에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지? 3월 23일이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수능 보기 전에, 그러니까 10월달이야 10월달 7개월 뒤 이 작품이 기억날까? 잘 안 나. 나도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특 초반부를 복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누적 복습이에요. 누적 복습.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운 작품들을 순서대로 해가면서 내가 처음부터 A 작품을 배웠어. 그치? A, B, C를 배웠어. 그러면 선생님은 진도를 C, D, E, F, G, H, I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친다면 처음에는 첫 주에는 A, B, C만 복습하는 거였지. 그치?
그럼 두 번째 주에는 A, B, C, D, F를 다 복습하는 거야. 세 번째 주에는 G, H, I가 복습이 되겠죠. 물론 복습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근데 복습에 이렇게 시간 써놓으면 솔직히 말해봐. 초반부 작품은 나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서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초반부 작품은 완벽하게 기억날 거고 오히려 장기 기억이 보존이 될 거야. 7개월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다시 본 작품이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거든. 오케이?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오케이? 하지만 아, 이 작품은 좀 골 때린다. 이 작품은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라고 한다면 이 누적 복습도 분명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반영해서 적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자도서 작품 설명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우리 문제들은 쭉쭉쭉쭉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너희들 이제 내신 대비가 아마 껴있잖아. 그치? 그럼 내신 대비하는 주에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 특별주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긴 부르되 질문 답변을 하는 위주로 만약에 질문 답변이 없다면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도 선생님은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일단 할 테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때 여기 작품들에 대한 질문도 같이 받아들일 테니까 일단은 진도부터 좀 쭉쭉 치고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작품들도까지 쭉쭉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도 잠시 후에 봅시다. 이따가 선생님이 온라인 되면 불러드릴게요.